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좀 흥미로운 뮤직비디오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편 정도 지금 올라온 걸 알고 있는데 이 두 편에 모두 관계된 아티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영모우지 모우지입니다. 모우지가 두 편의 뮤직비디오에 모두 참여를 했더라고요. 물론 저는 바빠가지고 지금 어느 한 편도 뮤직비디오를 못 봤습니다. 그냥 지금 촬영하는 이 시간에 진짜 first time reacting 하는 그거예요 지금. 먼저 뭘 볼 것인가? 영모우지와 맨디보가 협업한 In Your Dream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겁니다. 지금 오양가님하고 영모우지가 협업한 미디어도 올라왔죠? 그것도 제가 추후에 리액션 미디어를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너무 반갑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맨디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가장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싱잉 랩 어떤 음악의 전반적인 무드가 굉장히 칠하고 부드러운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 듀오가 맨디보이지 않습니까? 몽골 힙합에서 또 가장 핫한 듀오이기도 하죠. 그러나 영모우지도 지금 몽골 힙합에서 하리스트 래퍼인 몽골 랩게임입니다. 진짜 제일 핫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영모우지는 제가 봤을 때 몽골 힙합에서 이제 완전히 대세로 가는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영모우지, 맨디보, 맨디보와 영모우지는 한국인은 제가 봐도 몽골 힙합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들이 모인 거예요. 게다가 영모우지의 랩은 굉장히 높아져 맨디보랑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정반대의 랩 스타일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만나면 어떤 음악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영모우지와 맨디보가 함께한 In Your Dream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거만큼 예상이 안 되는 뮤직비디오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음악에 예상이 안 돼. 밴디의 목소리 들어보세요. 너무 부드럽잖아. 그래요. 사실 지금까지만 딱 들었을 때 맨디보가 이런 음악을 하지,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곧잘 만들었지 라고 생각이 또 되어지죠. 왜냐하면 맨디보는 힙합뿐만 아니라 스펙트럼이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었으니까. 약간 맨디보의 음악 들으면 드레이크의 앨범의 음악적인 바이브랑 비슷한 것 같아. 확장성이 넓어서 그런 것 같아. 과연 이런 비트에 영모우지가 어떻게 도파게 바꿔버릴 것인가도 또 기대가 돼요. 아, 요즘 저는 밴디도 벌스가 좋지만 이보의 벌스가 중독적이에요. 오! 야! 분위기 완전 달라졌죠. 진짜 팝적이고 칠한 느낌에서 완전히 도파한 느낌으로 변해버렸잖아. 한 곡 안에 두 가지의 세계가 나누어진 느낌이에요. 와, 신기하다. 야, 가장 핫한 래퍼라서 그런지 뭔가 뮤직비디오 뭐 랩벌스나 느낌들이 달라졌어요. 뭔가 세련돼져가는 느낌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영모우지가 이런 싱잉 랩을 한다고 해도 맨디보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음악이 너무 좋다.
대중성이 좀 있어서 되게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 하우스 성향 같죠?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건 뭐 누구의 목소리가 이 곡에서 가장 좋냐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 명이 다 각자 개성이 너무 뚜렷해. 되게 담백하면서도 밴디의 그 섬세한 플로우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 이거 약간 메이킹 필름 같은 거를 넣었나 봐요. 저기가 일본인 것 같아. 제 취향은 아닌데도 마음에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곡 안에는 세 명의 퍼포머가 나오잖아요. 각자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각자의 바이브나 스타일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을 듣는 재미가 한층 더 좋다 이거예요. 크게 보면 밴디보랑 영모우지로 나누어지는데 밴디보의 어떤 음악적인 성향, 이들의 목소리, 뭐 플로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영모우지도 마찬가지겠고 생각해보세요. 두 아티스트들이 모두 다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합을 좋아해요.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뭉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템포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실한 바이브, 막 과격하지 않는 음악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밴디보에게 최적화된 음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노팔 래퍼의 목소리가 탁 들어갔다. 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느낌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냥 영모우지 목소리 딱 벌써 시작될 때부터 아 이 곡 심상치 않다. 아 이 곡에는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뭐 다 개인적으로 저 혼자 얘기하는 건데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곡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이겁니다. 제 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하우스 성향의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장르를 뭔가 딱히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레이크의 패션 프로츠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 게다가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거는 지금 몽골 랩 게임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들이 뮤직비디오에 뭉쳤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센세이셔널한 일인데 이런 곡들을 약간 운전을 하기 위한 음악들? 약간 그런 느낌이야. 되게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이 음악을 딱 들으면은 그 느낌 자체가 더 배가 돼서 좋을 것 같아. 뮤직비디오의 연출도 너무 세련됐고 저는 이런 좀 놀라운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협업이라서 그런지 즐거움이 약간 배가 된 느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